진짜 많은 브랜드에서 가을 신상템들을 출시를 했거든요. 가격이 너무나도 파격적이라서 진짜 잘 만들었어요. 라떼 시절은 말이야 곰돌이 컨셉으로 출시를 해가지고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파우치를 샀는데 쿠션이 온 느낌이 그냥 귀여워요. 그냥 귀여워. 우리 물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을이라서 약간 가을가을하게 헤어와 메이크업을 해보고 오늘 정말 예쁘게 꾸며봤거든요. 물랑이분들 본격적으로 가을이 찾아와서인지 진짜 많은 브랜드에서 가을 신상템들을 출시를 했거든요. 또 저만의 기준으로 알짜배기만 쏙쏙 꼽아가지고 리뷰를 해보려고 하니까 가을 신상템 고민이셨던 물랑이분들 고민 느느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TMI가 있는데 가을철이 되다 보니까 와 진짜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뭘 써도 피부 컨디션이 약간 예전만치 못한 느낌이거든요. 혹시 물랑이분들 좀 요즘 괜찮은 기초템 있으면 공유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색조템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제가 항상 신상 제품들을 조금 오랜 시간 동안 테스트를 하면서 리뷰를 남기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시점에는 완전 초신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꼼꼼하게 리뷰를 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신상템은요, 짜잔, 컬러그램의 누디 블러 틴트예요. 처음 출시되자마자 좀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가격이 너무나도 파격적이라서 이슈가 됐었던 제품이기도 해요. 요즘 틴트들 가격대 보면 기본적으로 만원, 2만원대 올라가기도 하고 뭐 백화점의 브랜드 제품들 보면 몇만원씩 하기도 하잖아요. 오랜만에 만원의 행복이 등장을 했어요. 요즘 몰랑이분들은 알려나? 그 만원의 행복? 자, 그래서 만원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아이템이 등장을 했어요. 무려 8,000원이라는 엄청난 파격가. 그래서 그런지 뭔가 고민 없이 다 소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총 8가지 컬러 쉐이드로 나왔는데 톤온톤 크게 타지 않을 것 같은 색감으로 출시를 했어요. 이게 뭔가 흰기가 살짝 돌면서 약간 뉴트럴한 색감으로 빠져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약간 톤 다운됐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말하면 약간 희그머런한 느낌으로 채도 자체가 높지 않고 전체적으로 기본 맛 베이스는 통일한 상태에서 뭔가 약간의 그 컬러감을 추가한 느낌이 살짝은 듭니다. 블러리한 제형감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매트해요. 약간 촉촉한 블러리함보다는 매트하다는 느낌이 들긴 들었거든요. 그래도 위에 포인트 컬러를 올리기 전에 입술의 색감을 잡아주거나 립 베이스 쪽으로 써주기에는 나쁘지 않아가지고 저는 실제로 잘 쓰고 있긴 하거든요. 여러 번 테스트도 해봤는데 각질 부각 외에는 뭔가 끼임이나 블러리함은 나쁘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입술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써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약간 추천하고 싶은 틴트예요. 보통 가을철에는 살짝 글로시하거나 탕후루 같은 제형감이 인기가 많은데 두미오 트렌드 때문인가? 왠지 모르겠지만 진짜 왜인지 모르겠지만 올 가을철에는 약간 블러리한 제형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꼭 소개하고 싶었던 애가 있었거든요. 릴리 바이레드의 밀키 블러 퐁듀 바입니다. 여러분 블러링 팟 좋아하셨거나 푸딩 팟 좋아하셨던 그런 블러리한 제형감에 푹 빠져있는 분들은요 사세요. 진짜 꼭 사세요. 두 번 세 번 사세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탕후루 같은 제형감이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스틱인데 블러팟 제형을 그대로 들이부어서 담아냈어요. 그래서 블러팟 쓰다 보면 손에 끼거나 약간의 위생이 고민이셨던 분들이라면 스틱으로 넘어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큰 기대 없이 그냥 써봤는데 생각보다 블러링도 너무 잘 되고 입술 위에 그냥 사르르르 하고 그 무너지는 그 제형감도 정말 괜찮고 블러링 이후에 입술 끼임도 없고 각질 부각도 없고 레이어링해도 예쁘게 쌓이는 그 블러링이 진짜 합격이에요. 너무 괜찮아요. 저도 오늘 1호랑 3호를 섞어서 살짝 레이어링 해줬거든요. 오늘 12시부터 지금 제가 촬영한 시간이 오후 4시여가지고 4시까지 일부러 지속력 테스트를 해본다고 계속해서 말도 해보고 입술 수정 화장도 하지 않았는데 진짜 짱짱해요. 너무 괜찮아요. 여러분 약간 그 인중 쪽이 나와 있으신 분들은 그 탕후루 같은 제형감보다는 살짝 블러리한 제형감을 써줘야지 입술이 약간 들어가 보이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블러리한 제형감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러신 분들이라면 너무 만족하고 잘 쓸 것 같아요. 블러리함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완전 추천이에요. 신상템이라서 그 진짜 가볍게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괜찮아서 약간 사심 가득 영업하고 싶은 제품이 생겼거든요. 아마 올 가을철, 겨울철까지 저 진짜 꾸준히 잘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이밍에서도 신상 블러쉬를 출시를 했는데요. 물광 피부처럼 올라가는 블러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화면에서 보여주는 컬러나 요 질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생각보다 발색이 좀 쨍하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보이는 색감에 비해서 막상 발색하면 온도감에 의해서인지 사르르 하고 텍스처감이 녹으면서 시스루 느낌으로 좀 한 6, 70% 느낌으로 굉장히 투명하면서도 맑게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제형감이 생각보다 단단한 편이다 보니까 컨트롤하기에는 나쁘지는 않지만 이게 손으로 올렸을 때랑 도구를 사용했을 때랑 조금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도구를 조금 더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퍼프로 가볍게 올렸을 때가 조금 더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발색이 한 번에 잘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약간 기름처럼 보이는 경우도 약간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 조금 아쉬운 제품이었는데 기존에 약간 좀 촉촉한 발색감이나 정말 약간 투명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롬앤 쉬어 구슬 파우더입니다. 여러분 그 요즘 몰랑이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요. 나 때 시절은 말이야 겔랑 파우더라고 해가지고 구슬이 이렇게 동그르르 동그르르 하고 불러가는 블러쉬가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라떼 시절의 느낌을 다시 살려서인지 이렇게 구슬 파우더가 출시가 돼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구매를 했고요. 깨져서 오신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라이터나 블러셔 좀 다양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3호의 피치 허니 글로우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펄이 같이 느껴지다 보니까 하이라이터로 쓰기에는 조금 어렵고 블러셔로 썼을 때 조금 더 광택감이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피부에 올렸을 때는 색감보다는 펄감이 조금 더 부각이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올렸을 때 뭔가 이렇게 예쁘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했었고 좀 세게 받지는 못해가지고 조금 제 기준 좀 소수이긴 했었고요. 색감이 매번 좀 다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컨트롤하기 쉬운 컬러감과 제형, 제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조금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딘토의 블러젤리 플럼핑 틴트입니다. 7가지 컬러가 출시가 됐는데 제가 잘 쓸 것 같은 컬러를 한 3, 4개 정도 구매를 해봤고요. 여러분 플럼핑이 되는 틴트예요. 입술에 올리면 진짜 약간 알싸한 느낌? 좀 세지는 않고 진짜 알싸한 느낌이 살짝 들면서 입술에 약간 볼륨감을 채워줄 수 있는 컬러감이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3개만 구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약간의 그 알싸함이 느껴지긴 하는데 입술에 올렸을 때 자극감이 느껴질 정도로의 플럼핑 되는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기존의 자극감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충분히 선택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상세 페이지 보면 색감 자체가 굉장히 또렷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투명도를 한 50 정도로 살짝 내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입술에 막상 올렸을 때 첫 느낌은 생각보다 투명하다. 첫 느낌은 예쁘지만 이걸 여러 번 쌓을 정도의 레이어링 할 정도의 예쁨은 아니다. 그래서 딱 옅게 포인트 주는 플럼핑용으로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완전 신상은 아닌데 그래도 리뷰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베이지크의 주시 듀이 틴트의 25호 얼그레이 로즈, 26호의 로즈 블랙 티예요. 데이지크에서 가을 FW 신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새로운 컬러칩을 출시를 했거든요. 뮤트한 느낌으로 빠지면서 톤 다운된 컬러감이 느껴지고 웜쿨을 살짝씩 고려를 해가지고 낸 게 느껴지더라고요. 기존에 뭐 주시 틴트 잘 쓰셨던 분들이라면 FW 컬러까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바이 바닐라의 쉬어 벨벳 베일 틴트입니다. 여러분 기존에 비바이 바닐라의 요 쉬어 벨벳 틴트가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약간 가벼운 벨벳 틴트를 잘 잡았다라는 평도 많았고 진짜 입술 위에서 사르르 하고 약간 무너지는 느낌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도 이제 워낙 벨벳 틴트 좋아하다 보니까 한동안 진짜 잘 썼거든요. 특히나 말레리나 컬러 너무나도 내 취향이었거든요. 진짜 잘 썼는데 이번에 약간 패키지 리뉴얼을 하면서 새로운 신상 컬러가 출시가 됐어요. 기존의 패키지도 나쁘진 않았는데 신상 패키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약간 그 반투명한 색감에 만졌을 때의 질감도 약간 모들모들한 요 느낌? 확실히 비바이 바닐라 벨벳 틴트는 딱 입술에 올렸을 때 흰기가 너무 세지 않고 적당하게 올라가는 그 채도와 그 명도 그걸 진짜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을철에 벨벳 틴트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신상 컬러까지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죠? 베이지크의 이번 FW 신상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베이지크의 섀도우 팔레트 브라운 베어랑 모브 베어입니다. 이번에는 곰돌이 컨셉으로 출시를 해가지고 아주 취향을 제대로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약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웜브라운, 쿨브라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기존의 데이지크 팔레트에서 크게 약간 벗어
벗어나지 않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이거는 지난번에 밀크 느낌이랑도 비슷하다 보니까 베이지크 기존의 섀도우 팔레트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비교해보고 구매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발색감이 너무 뮤트하게? 좋게 말하면 뮤트. 너무 옅게 발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올리브영 매장 가면 테스트가 가능하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에 예전에 그 블러리한 치크 있잖아요. 걔랑 굉장히 비슷해요. 만졌을 때 살짝 퐁실퐁실하게 올라가면서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제형감이고요. 살짝 그 파스텔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들어요. 기존에 피 그 블러셔가 있다면 굳이 새로 구매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에뛰드 마이 베스트 톤 아이 팔레트 말광량이 레드라는 컬러고요. 딱 에뛰드스럽게 팔레트를 출시했는데 살짝 붉은기에 버건디 컬러까지 같이 출시를 했어요. 딱 우리가 생각하는 정석의 가을 팔레트 느낌으로 출시를 했고요. 발색감이나 전체적인 발림성이 오히려 앞에 소개했었던 데이지크랑 비교하면 훨씬 더 부드럽고 좋아요. 그래서 저의 기준으로는 오히려 데이지크보다는 에뛰드가 조금 더 마음에 들었어요. 블렌딩하기도 편했고 색감을 올렸을 때 존재감이 확실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약간 메이크업하는 느낌이 들긴 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동안 진짜 난리였었는데 여러분 제가 어렵게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필리밀리랑 헬로키티랑 콜라보를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헬로키티가 인기가 진짜 많거든요. 뭐가 좋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여러분 그냥 귀여워요. 그냥 귀여워. 헬로키티랑 얘는 또 눈썹 칼이거든요. 눈썹 칼까지 구매를 했고 원래는 다른 것도 다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품절이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다 구매에 실패하고 눈썹 칼이랑 쪽집게 정도만 구매를 했다. 기억의 우즈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쯤 사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지금 몇 날 며칠 품절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영상을 찍는 와중도 재입고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귀여운 소장용으로 두려고요. 다음 신상은 AG20스라는 브랜드가 플로아라는 브랜드랑 콜라보를 했습니다. 신제품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거에 콜라보를 더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자 그냥 AG20스 리뷰를 가볍게 하면서 소개를 할게요. 몰랑이 분들 파우치에 쿠션 하나 그리고 리필 하나 이렇게 세 개가 3만원입니다. 파우치를 샀는데 쿠션이 온 느낌이 있지 않나요? 저 사실 이 파우치가 갖고 싶어서 샀어요. 어쩔 수 없어. 너무 귀엽거든. 얘가 밤 타입의 쿠션이어가지고 커버력이 굉장히 높은 게 장점이 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커버력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AG20스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진짜 깔끔하게 발리고 엄청 커버력이 좋다. 밀착력이 좋다라는 칭찬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또 건성으로서 걱정을 하면서 살짝 써봤는데 자, 건성인 분들은요. 약간 건조합니다. 커버력이 진짜 좋긴 하지만 뻑뻑하면서 살짝의 각질 부각이 있기는 있고요. 딱 매트하게 피부에 픽싱되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저 지금 AG20스 제품 썼거든요. 얼굴에 파우더 처리하지 않았는데도 진짜 파우더를 바른 것 같지 딱 밀착이 제대로 되는 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런 피부 표현 추구미이신 분들은 선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상이 왔어요. 신상 기초템. 여러분 가을철에는 기초 스킨케어 제품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쉬웠는데 그래도 더마토리에서 출시를 해줬거든요. 더마토리의 시카수딩 리프겔 모델링 팩이에요. 제가 얘를 진짜 살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일제랑 이제를 그냥 섞어가지고 쓴 약간 크림 타입의 모델링 팩이거든요. 모델링 팩 리뷰를 많이 했는데 저는 항상 물에다가 섞어 쓰는 제품을 쓰고 있었고 얼마 전에 이제 일제랑 이제를 섞어 쓰는 다른 타 브랜드 거에 제품을 써봤는데 그러다지 썩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잘 굳지 않고 너무 흘러내리고 약간 너무 크리미한 제형감이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델링 팩이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발렸을 때 발림성 그리고 굳어지는 것도 좀 빠르게 굳어져서 기존의 모델링 팩이랑 비슷한 느낌은 들고 사용을 했을 때 좀 크림이다 보니까 조금 더 촉촉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뭔가 기존의 모델링 팩이랑 큰 차이가 싹 느껴지진 않아가지고 약간 제 기준 조금 쏘쏘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새로 구매한 제품이어가지고 신상템에 넣었는데요. 풀린의 무선 빛 고데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빛타입인데 이게 이제 고데기예요. 오늘 제 머리에 뿌리 볼륨이나 전체적인 옆볼륨도 지금 보여드리는 빛고데기로 넣어줬거든요. 아이돌분들이나 배우분들 보면 뿌리 볼륨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게 느껴지죠. 근데 이 뿌리 볼륨이 진짜 잘 살리면 얼굴도 작아 보이고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도 약간 보완할 수 있어가지고 어느 쪽에 볼륨을 넣냐에 따라서 진짜 이미지가 달라지거든요. 저도 뿌리 볼륨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엄청 많은 고데기를 매번 사고 아직도 사고 뿌리템들도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
무선이라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여행 다니기도 괜찮고 살짝 빗어가지고 뿌리 반대 방향으로 3초 정도 기다려주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빗어주면 예쁘게 볼륨감이 살아나더라고요. 뿌리 죽어있는 부분에다가 쉽게 쓰기에도 괜찮고 이미 고데기를 한 곳 위에다가 또 쓰기에도 괜찮아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나는 뿌리 볼륨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쯤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몰랑이 분들 저희는 또 다음 달 신상템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